여동생인 입장에서 과연 친오빠가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어떠한 속가슴이 있을지. 진아야 참 현실. 야 병신아 꺼져 뭐해 씨발 컴퓨터 내 거라고. 아 이제 했다고 씨발. 아 친구 있다고 존나 유세했던 애 병신이 뭐 병신아. 오빠 나한테 우리 수아야 라고 해볼래? 우리 수아야. 아씨 아 오늘은 여동생 입장에서 해보는 말도 안 되는 미연씨를 발견해서 갖고 와봤는데요. 여동생 만들기 당신이 바라는 소녀의 모습이라는 게임 오늘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명히 주인공의 여동생이 나올 텐데 이건 제가 한번 여동생인 입장에서 과연 친오빠가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어떠한 속가슴이 있을지 한번 제가 직접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구가가? 인터넷에 접속해보면 구체적인 사례까지 언급해가면서 여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하소연하는 남자들의 글을 종종 볼 수 있다. 혹시 나는 지금 여동생이 없는데 여동생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정말 실제로 있는지 궁금하네요. 실제 있습니까? 저요! 왜 갖고 싶은지 좀 궁금하네요. 왜 여동생이 있으면 좋겠어요? 형만 있어서요? 아까 어떤 채팅 봤는데 여동생 특징이 머리긴 너래. 반면 여동생 있는 남자들은 여동생의 귀여운 것은 만화에서일 뿐이라고 일축해버린다. 뭐래 병신이. 저 카드캡터 병신이 같은 오빠들은 그럼 뭐 현실에도 있는 줄 알아? 그것도 카드캡터 만화니까 있는 거야. 웃고 있어 진짜. 오빠는 머리 짧은 나잖아. 와 이름 냈다. 내가 봤을 때 이거 나중에 성인 되고 나서 이름 100% 바꾼다. 덕선이도 이쯤 되면 한수 접겠네. 와 미쳤다. 진용이는 2학년이 되고 나서 알게 된 친구인데 마음이 맞는 면이 있어 친하게 친해졌다. 야 진용이 잘생겼다. 얼굴도 잘생기고 이름도 괜찮고 뒤에 집도 2층 집이다. 미쳤는데? 다녀왔습니다. 누군가 안에 있는 건지 습관적으로 인사를 한 건지 아무도 모르지만 알 수 없다. 안녕하세요. 씨발 진짜 진짜 지랄하지 마라 제발. 언니 있다. 오빠 있지랄만 해 이거. 뭐라고 교복을 입은 여자애가 방문을 열고 우리의 눈앞에 나타난다? 왜 나타나? 오빠 친구가 왔는데 방에 들어가야지. 진화. 아니 이거 이름 누가 지었어 도대체? 성아 오빠. 씨발 이거 작업장 돌리다가 텐 날려먹었네. 뒤지기 싫으니까 일단 빨리 가는 거야. 진짜 나 어렸을 때 보면 그랬어. 우리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다. 뭐야 크로스 라인이라도 밖에? 계속 달려면 부딪히지. Nope. 제발 제발 그건 아니야 제발. 왜 그래 이거. 제발 아니야 진짜 제발 진짜 하기만 해. 진짜 지랄 좀 하지마 씨발. 이게 뭐야 이거 싫었대. 와 내가 졌다 진짜. 장군이야? 우리 집 장군이도 이렇게는 안 해. 더 놀라운 것은 진용이의 태도였다. 내가 졌다. 와 씨발 진아야 인사해. 오빠 친구야. 그때까지 내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었는지. 실제트 아 씨발 진짜 너무 친구 아니랄까봐 마치 생각나는 실제 웃음 거지. 진용 오빠의 여동생 진아예요. 원래 같으면은 야 어디 가냐 뭐.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도 안 해. 그냥 몽래만 이러면 가는 건데. 자세히 볼 수 없었지만 외모 또한 엄청나게 귀여웠다. 말 그대로 여동생이라는 이미지를 그대로 옮겨. 아니 여동생은 이러지 않아 제발. 진아야 참 현실. 야 병신아 꺼져 뭐해 씨발 컴퓨터 내 거라고. 아 이제 했다고 씨발. 아 친구 있다고 존나 유세했던 애 병신이 뭐 병신아. 그 애는 알았어 오빠라고 말하면 언제 그렇게 달라붙었다는 순순히 떨어져서 밖으로 나간다. 이 새끼 사람 아니네.
이 로봇이구만. 하긴 우리가 진화가 우리 진화가 귀여운 건 사실이니까. 예. 오빠, 나한테 우리 수아야 라고 해볼래? 우리 수아야. 아씨. 아! 아! 진짜 이 새끼 방송한 게 요즘 겁나 잘하네, 진짜. 와, 민망이 다 됐다. 데뷔해라. 얼른 끊어. 나 방송 중이야. 어, 그래? 조용하지 말자. 말귀 없겨. 알았어, 고생해. 말귀 없겠네. 끊어. 와, 씨, 하드 카운트. 사실, 이거 다 연. 진화야, 왜 그래? 솔직히 말해, 거의 다 침 뱉었지? 안 뱉었으면 이거 가져올 수가 없는데. 독탔니? 맞아, 맞아. 이렇게 주스를 컵 두 개에다가 따줄 수 있어. 어쩔 때 그러냐? 오빠의 친구분이 너무 내 마음에 들었을 때. 그때 가능해. 오빠. 어! 오, 내가 졌다. 에코. 그 돌을 가진 사람이 원하는 상황으로 보내주는 힘이 있어. 그러다 난 우연히 저 돌의 존재를 알게 되고 과거를 일부 바꿨다. 우리 오빠가 저런 짓을 한다고 생각해봐. 난 존나 씨발 나 질 수 없어. 저 딴 돌멩이 씨발. 저기 나는 일어나서 선미에게 다가간다. 움직여보니 어렸을 때 몸이라 그런지 굉장히 어색하다. 모든 게 다 높게 보이고 폭폭도 짧아서 오래 걸린다. 어떤 게 안 되는데? 선미 옆에 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올려다보면 말한다. 이건 다시 새로 고침을 해야 돼. 잘 되지? 순식간에 문제 해결에 성공하자마자 선미는 눈을 초롱초롱하게 빛내며 나를 쳐다본다. 큰 질특! 좀 꺼져. 나 게임이 안 되니까. 오빠 굉장해. 되게 잘한다. 와... 이런 것쯤이야 기본이지. 현실! 이런 것도 못하냐? 선미야,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지금처럼 뭐든지 물어봐. 오빠가 다 알려줄게. 정말? 물론이지. 지금 보면 귀엽기만 하고 어려 보이만 하는 이해를 그때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 현실. 정신. 호구새끼. 갑자기 왜 해준다는 거야? 혹시 뭐 잘못한 거 있나? 존나 캐내가지고 약점 잡아야지. 오빠한테 밀려야 되니까. 정상인 반응이 나왔네요. 눈치 깠다. 이게 정상이지. 그럴지도 모르지. 나는 선배의 머리를 쓰다. 족 같은 듯 집어치워 진짜. 오빠. 오빠. 선미야 미안. 대낮부터 무슨 참고대람? 현실어 버전 해줄게요. 뭐래 병신이. 아 모르겠다. 나 혼자 밥 먹어야지. 선미가 투덜대는 소리를 듣고야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다. 내가 졌다. 오빠 앞에서 저런 옷을 입는다고? 어렵네. 나 나갔다 올 거야. 저녁 먹고 올 거니까 엄마한테 그렇게 전해. 어렸을 때 저가 한마디 같이 해줬다고 갑자기 이렇게 또 말을 안 하던 사이인데 말을 하게 됐다고? 그동안 말 존나 안 했다며. 근데 어떻게 저가 한마디 하고 해? 어제까지만 해도 말을 거는 일은 없었는데. 역시 내가 이렇게 과거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변하고 있는 게 맞다. 와, 이 새끼도 안 되겠다. 여기서 크크크크크크 할 게 아니라 진짜 개선할 관계가 있으면은 정신 차렸으면 빨리 가가지고 선미야! 오빠가 용돈 좀이라도 줄까? 하던가! 크크크크크크크는 뭐야! 이 새끼 나노벨 존나 많네. 성관이 새끼 안 되겠다. 이 새끼 저거 뒤에 나노벨 존나 많네. 이거 다 싹 다 불태워야 돼. 안 되겠어. 구구까까? 다녀왔습니다. 나한테 직접 건넨 인사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신선한 마음이 들었네. 안녕하세요. 안녕 오빠. 어? 선미와 함께 들어온 그 친구가 나한테 친근하게 인사를 꺼냈나. 코가 생기다 말았네 얜. 아 안녕.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난 아직 어색하다. 뭐해 거기서? 널 기다리고 있어. 뭐야? 뭐? 돈 필요하냐? 효진이는 풋 하고 웃음을 터뜨렸고 반대로 선미는 얼굴을 살짝 찡그리더니 뭐야? 기분 나쁘게.
어 정상 효진 야 니 오빠 원래 저러냐? 아 개웃겨 진짜 효진이가 주인공이 잘생겼나보다 그러니까 효진이가 방에 오지 안 그러면 올 리가 없어 나라도 염치불구하고 어떻게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일단 들어갔을 거야 오빠 우리 피자 시켜 먹을 건데 오빠도 같이 먹을래? 원래 따로 나가서 먹고 온 다음에 피자 냄새 풀풀 풍기는 게 국룰인데 고마워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지? 효진이 만만치 않네 N빵 인정이지 뭐? 1인당 만원? 뭐가 그렇게 비싸? No. 아니지 오빠 오빠만 만원 우리는 3,000원씩 에이 어차피 오빠가 제일 많이 먹을 거잖아 여기서 잠시 정보 요고생은 생각보다 존나 많이 먹는다 어이 씨발 맛있게지 마 심지어 그것도 고1 고2 여고생 오우 장난 없지 효진이는 환하게 웃으며 지폐를 받아들고 팔랑걸 와 2년 씨앗이 굉장하네 싹이 노랗다 진짜 미쳤다 야 니네 오빠 원래 이렇게 호구냐? 존나 쫀쫀하기 쉽네 시켜가지고 우리끼리 다 먹자 아! 야 빵 테두리는 남겨주자 효진이 저럴 것 같아 이 피자는 분명히 15,000원이가 16,000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나? 크기가 작은 게 불만이 아니다 어차피 저녁으로 먹을 생각도 아니었고 다만 아 너무 웃겨 효진이 표정 심할 골대 효진이는 우는 애한테 사탕을 주는 것처럼 와 요즘 시대에 진짜 매운 게임이다 이 게임 효진좌 와 효진좌 그러고 보니 선미를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미안 선미야 지금까지 너무 어렵다 뭐? 뭔 소리 하는 거야 다음날 선미 학교 가서 조리돌림 당하겠다 이제 옆에 효진좌가 학교 가가지고 존나 극딜함 이제 야 어제 어떤 일 있었는지 하지 말라고 씨발려나면 야 어제 야 얘네 오빠가 얘한테 피자 먹을 중에 아 할바라고 했다 야 존나 서했대 선미 이제 별명 아좌로 불려가지고 이제 급식실에서 밥 먹을 때마다 친구들한테 선미 아 하면서 이제 존나 친구들한테 조리돌린다 선미야 야 하지마 병신아 막, 아 하지마라 씨발 진짜 입맛 존나 떨어지네 안돼 멋지다 효진아 어 진짜 효진이 난년이네 와 놀구들 있네 놀구들 있네가 아니지 어 아니지만 명포씨 와 현실 끝 와 네 눈 존나 났다 야 너 가져 와 진짜 존나 불쌍하네 이 년 정신인가 와 어떻게 야 너 진짜 괜찮아? 너 눈 이거 장식품 아니지? 너 이거 보여? 진짜 에코 하지만 오빠가 엄마의 말씀을 멈췄을 때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없이 꾸중을 듣고 있던 선미가 원망스러운 눈길로 나를 바라봤다. 괜히 미안한 마음을 느낄 정도였다. 오빠 탓하지 말랬지? 현실특! 여기서 그거 보고 덤비다가 더 싸우고 엄마한테 더 혼남. 옆에서 현실특! 엄마는 볼일이 있어 밖에 나가려던 참이라 나에게 대신 전달을 부탁했었다. 막상 선미가 집에 왔을 때 부탁받은 걸 깜빡해 버렸다. 난 알았다고 했지만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엄마가 나를 불러 나무랐지만 혼날까 겁이 났던 나는 선미에게 분명히 전달을 했는데 선미가 올바른 남 드디어 성관아 너가 드디어 이게 맞지 드디어 똑바로 섰구나 선미야 미안해 오빠가 잘못했어 와 설마 이거 보고 선미가 화를 푼다? 이거는 나였으면 와 이 새끼 진짜 미친 새끼인가 했을 거야 진짜 뇌사과를 받은 선미는 화가 나기보다 울면서 밖으로 나가버렸다
나 선미였으면 엄마한테 존나 서운해가지고 엄마한테 훅화했었어. 미안해 선미야. 몰라! 오빠란 말 안 해! 지금 어린 선미라 지금 귀여울 때임. 오빠가 아끼는 마술펜 갖고 싶다 했지? 그거 줄까? 그래, 어릴 때는 물건으로 회유하는 게 맞기는 해. 솔직히 나 이 부분 공감해. 나도 물건 준다고 하면은 했어. 그럼 어쩔 수 없지. 당시 어린애였던 나로서는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진 구입해버렸다. 나는 선미에게 마구 자랑했고 선미는 자신도 써보고 싶어 했지만 나는 내 거라면 손도 대지 못하겠다. 올바르군. 그래서 더욱 갖고 싶었을 것이다.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없을 때 실컷 갖고 놀아. 서로 다 비길 거야. 이제 오빠 용서해 줄 거야? 응! 다행이다. 이 정도로 마음이 풀렸다면야. 나 어렸을 때 생각해볼까? 난 어렸을 때 다마고찌를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오빠가 꽁꽁 숨겨두고 다마고찌를 단 한 번도 나한테 주지 않았지. 지금 생각하니까 존나 열받는군. 그 다마고찌가 도대체 뭐길래. 나고 할 뻔. 응, 서랍에 있을 때 존나 가지고 놀았어. 아침 7시 50분이라고? 늦잠 자버렸잖아. 나는 화들짝 놀라 피곤함도 잊은 채 몸을 일으킨다. 와, 이걸 동생이 학교 가는 걸 깨워줘? 현실이라면은 오빠! 일어나 빨리! 뭐해! 나 깨웠다! 나 진짜 깨웠어! 엄마! 오빠 안 일어난대! 엄마한테 미루기 스킬. 빡! 와, 이걸 내가 지금 이 말을 킹파한테 해야 된다고. 정신 차려 수아야. 넌 스트리머야. 킹파한테. 오빨, 내가 졌다. 내가 졌다. 정말 간다. 오늘 오빠가 커피 타는 날이잖아. 아, 그런 것도 있었어? 나니, 이마사라 시라나이. 뭐야, 이제 와서 모르는 척? 번갈아 가면 커피 타주기로 약속했던 거 기억 안 나? 아, 미안, 깜빡했어. 지금 준비할게. 설마 커피 믹스야? 내가 핸드드립 커피 아니면 입에 튀지도 않는다는 거 알면서도 지금 이따위 설탕물을 타왔단 말이지? 미안, 갑자기 타는 법을 까먹어서. 와, 인연도 보통이 아니구나. 맛은 괜찮아? 그 애는 무뚝뚝한 어조로 대답했다. 흥! 쓸데없이 달기만 할 뿐인걸? 와, 이거 내가 진짜 킹파한테 만약에 맛은 괜찮아라고 했어. 와, 진짜 어렵다. 내가 못하겠다. 진짜 이거 안 돼요, 여러분들. 진짜 흥도 어려워. 선미도 효진이한테 힘돌 받아서 말 잘 듣는 오빠로 막해줬는데 아니. 진짜 나 이거 맞다. 책에서 고개를 떼고 멍하니 정면을 바라보던 나는 뜻밖의 물건을 바라보게 되었다. 씨발, 그 펜 아니기를 바래, 진짜. 아까 그거 브로펜? 내가 속아. 내가 졌다. 두 손 두 발 다 들겠습니다. 내가 졌다. 혹시 저거 내가 어릴 때 줬던 펜이야? 새삼스럽게 왜 물어?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을 리가 없잖아? 앞으로는 자주자주 선물을 해줘야겠군. 돈 빼고는 아무것도 주지 마.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진짜 이건 소니쿤 전공인데 이거 소니쿤한테 이거 토스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혹시 여기 중에 오빠이신 분, 여동생 있는 오빠이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혹시 저기 지금 나오는 저기 선미 같은 여동생 가지고 싶으신 분?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여동생이랑 싸우고 왔습니다. 얼굴 보고 그 마음 안. 오케이 오케이. 둘이 공부하고 있었던 거니? 다른 집 남매들은 맨날 싸우기만 한다던데. 그게 보통이니까요, 어머님. 우후후, 수줍어 하겠네. 존나 치욕스럽다, 진짜. 나, 김짬터수아가 치욕스럽다. 야, 수아야. 본받아.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지? 뭐야? 설마 벌써 잊어버린 거야? 오빠?
어? 여러분 현실보다 딱 한 번만 할게요. 그래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삿날이야. 내가 빵 사오라 그랬지? 빵 사준다며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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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양파빵 사주기로 한 날이잖아. 현실 오빠 특. 그러면 식빵 먹고 네 입냄새 맡아? 그 양파빵인데 뭔 소리? 자 식빵 먹 줄게. 이거 양파빵 먹어라. 아 꺼져! 킹빠가 아니라 종식 은민 같은 또 한 명의 친오빠가 있다고 상상하면서 해보세요. 오케이. 그럼 지금의 오빠는 둘째 오빠인 거야. 윤시우님 같이 생긴 가상의 첫 번째 오빠. 첫째 오빠. 어 그랬지? 미안.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오빠 어떡해. 피곤해? 아 괜찮아. 양파빵 내가 사먹을게 친구들이랑. 아 뭐냐 진짜. 가족이 이렇게 힘든데 뭐하냐. 밥만 처먹지 말고 나 용돈 좀 줘라. 동생 용돈 줘. 억눌리지 마. 아 자꾸 작은 오빠한테 이렇게 억울함이 끌려요. 어떡하죠 여러분들. 오빠 나하고의 약속이 소중하지 않다는 거지? 진짜 큰 오빠 너무 미워. 이거 진짜 못하겠어. 오빠 그것도 잊어버렸어? 오빠 회사 끝나면 연락하기로 했잖아. 이 내가 없는 시간을 내서 큰오빠랑 어울려주기로 했는데 그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와 진짜 씨발 죽이고 싶다 진짜. 이거 누가 만들었지 이거? 와 여러분 저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진짜 너무 어렵네요 이 게임. 진짜 이거 너무 어려워요. 제가 하기에는 너무 고난이도예요. 진짜 허들이 너무 높아요. 감정사기 감정사기 감정사기.